안녕하세요. 극단 종이로 만든 배에서 연출하고 있는 하이로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작년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까미의 패스트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.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진들과 다양한 인물들이 패스트를 이겨내기 위해서 연대하여 싸우고 있는 내용이 70년 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로나 상황을 강렬하게 예감하게 하는 그런 소설이었어요. 그래서 극단에서 관객들에게 흥미롭게 소개할 수 있도록 음악극으로 무대화하였습니다. 패스트 작품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신과 인간, 죽음과 삶, 사랑과 투쟁, 인간들이 겪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를 무대에서 성찰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연출하게 되었습니다. 코로나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생이별, 그 다음에 억지로 떨어져 지내는 삶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?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,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사랑의 의미와 화해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면 이 연극을 좀 더 의미있게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르코 온라인 극장 까미의 패스트 리버스,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